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총괄이사 강정호입니다. 예, 먼저 구호부터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명품수수 명감독이 김기훈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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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구호부터 외치고 싶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저희가 명백한 증거 영상을 가지고 10월 29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예, 명백하죠? 여러분들 두 눈으로 똑바로 보셨죠? 김거리가 최재형 목사님으로부터 예, 명품을 받았습니다. 듀얼백을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몇 달째입니까? 12월 1, 2, 3 벌써 달수로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반년이 거의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는 경찰의 소환 조사는 물론 사과나 반성조차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윤석열이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확정하지 못해서 받았다. 예, 그렇죠. 거절하지 못해서. 박살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네. 그런 무료치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대선 때 윤석열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공정과 상식. 그렇죠. 김정은 300만원짜리 듀얼백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200만원어치의 명품 화장품 세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최 목사님께서 고가의 양주와 그리고 전기 스탠드 그리고 책 등 두 번에 걸쳐서 더 김건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최 목사님이 명품백 듀얼을 선물했던 것이죠. 모두 네 차례에 거쳐서 받았습니다. 그게 박전하지 못해서 받아 챙긴 겁니까? 아니죠. 네. 지금이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최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명품백은 김건희를 만나기 위한 입장권이었다고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명품백이 아니었으면은 김건희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명품 화장품을 겁내고서야 첫 번째 김건희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목사님이 두 번에 걸쳐서 수십만 원어치의 선물을 전달했지만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300만 원짜리 듀얼백을 사서 김건희에게 사진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야 김건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명품백은 김건희를 만나기 위한 입장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뇌물이 아닙니까? 뇌물입니까? 뇌물입니다. 뇌물이 맞죠? 네. 뇌물을 미리 보여주고서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만남 자체도 뇌물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털큰만큼의 흠집만 있어도 그거를 물어뜯고 편법 수사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압수수색 몇 번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려 30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가능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그 많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었습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상식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결과 이번 총선 어떻게 됐죠? 박살났습니다. 그렇죠. 네. 예, 물론 대파라는 그러한 갑작스러운 그런 이슈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권 2년 동안 윤석열이 해온 집권이는 바로 내로남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들은 대통령실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적 채용을 일삼았습니다. 네. 바로 윤석열 집권 초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매각 매직을 일삼았습니다. 대통령실에 채용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윤석열의 선거를 도왔던 유튜버들이, 네, 유튜버들의 가족들이 대통령실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대선 때 윤석열에게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후원을 한 자들의 가족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와의 녹취를 공개했었죠. 그 녹취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김건희가 우리 이명수 기자를 회유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가 마지막까지 배신을 안 하면 청와대에 너를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청와대는 대통령실은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것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곳이 바로 대통령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실이 바로 사적 채용이나 매간 매직으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참사가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김건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명수 기자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3만 개의 일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녹취록에 분명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3만 개의 일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3만 개의 일자리 중 단 1%인 300개의 일자리만 직무 능력과 상관없는 자가 채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거대한 댐도 반을 구멍하는 자그마한 구멍으로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단 1%인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의 단 1%인 300개의 일자리, 아니 대통령실에 단 한두 개의 일자리만 직무 능력과 상관없이 사적으로 채용된다면 그것이 바로 구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 벌어졌죠. 잼머리 참사 벌어졌죠. 그 다음에 부산 에피소드 참사 벌어졌죠. 그리고 국방 참사 벌어졌죠. 외교 참사 벌어졌죠. 모든 참사가 바로 무엇 때문에 벌어졌겠습니까? 바로 사적 채용, 매각 매직, 그걸로 인해 대통령실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 구멍을 통해 바로 우리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김건희, 윤석열을 몰아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바로 세워야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소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의 소리 청바리사의 강도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김건희가 구속되는 그날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김건희를 구속시키고